30 개발평가서. 개발평가서에 디자인 파트, 프로그래밍 파트, 아트 파트 해서 각각의 디자인 파트에는 프론트 뷰 모드에서 평가 항목, 평가 결과를 나와 있고요. 프론트 뷰에서 충분히 빠르고 쾌적하게 진행되는가 이거에 평가하고, 전후 좌우 회전 등 유저 입장에서, 체험자 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가, 그 다음에 공용이랑 배경 이미지 등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가, 팝업 이미지가 제대로 작동되는가. 평가 결과로는 프론트 뷰 전방을 봤을 때 주인공 시점에서 움직임이나 화질 끊김이 없고 적당히 진행될 만큼 쾌적하였다, 공용 퀄리티가 실사에 가깝다고 느꼈다. 이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될 것이고요. 프로그램 파트에서는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 항목은 다양하죠. AI가 적용된 부분, 애니메이션, 애니메이터,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. 평가 결과로는 작동이 잘 되었다, 자연스러웠다. 부자연스러웠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겠죠. 근데 디테일하게 움직임이 표현되었다. 예, 볼 수 있고요. 게임 시스템의 적절성 평가 항목으로는 그 게임 시스템 안에서 공룡의 정보, 사용자가 제대로 공룡의 정보를 습득하는지, 그리고 충분히 체험하기에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. 결과로는 정보를 제대로 알아듣겠다, 그 다음에 확실하게 공룡들을 이해했다, 이런 부분들 되겠고요. 아트 파트는 필드맵 디자인과 공룡 캐릭터 형태가 있는데, 자 보면 공룡이 하늘이 공룡 시대에 잘 어울리는가, 필드에 대한 부분입니다. 자연, 배경, 폭포수 떨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러운가, 숲과 나무가 어울리는가. 이 평가 결과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, 공룡 시대에 맞게끔 자연스러웠다, 그런 느낌 받은 거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. 캐릭터별 요소는 공룡이 3D 공룡에 맞게끔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느냐, 이 공룡이 다른 공룡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, 그런 부분. 그리고 움직임이 어떻냐, 결과로는 정확한 공룡의 크기, 색상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, 품질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다. 그리고 화면 인터페이스의 가독성, 인터페이스의 각 아이콘이 또 텍스트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느냐. 평가 결과는 아이콘 내 텍스트는 공룡에 대한 별다른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, 어려움 사항이 없었다. 그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